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강사리입니다. 여러분, 딴 게 아니라 그 김소연의 배신 행위로 가영석 변호사가 저런 고초를 겪고 있는데, 이번에 김소연이가 다시 국회의원 나간다 그래요. 예. 근데 국회의원 나가려면은 선거법 48조에 300명, 유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추천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김소연이가 그거 받고 있습니까? 후보자 등록? 해야 될 텐데. 후보자 등록을 해야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김소연이 저번 달에, 저저번 달에 한 7월인가 8월 달에 저한테 후보자 비방자료에서 고소를 했거든. 자기는 출마 선언을 했다. 근데 강웅산이가 비방의 목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후보자 비방죄로 고소를 했다. 물론 그거 부성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고죄를 넣음에 있어서의 요건이 뭐냐라고 할 때, 후보자 비방죄로 넣었는데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김소연이가 후보자가 아니면은 자동으로 무고죄가 성립이 되죠. 예, 자동으로. 그것 때문에 김소연이 이 후보자,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의 이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추천서를 받고 있는지 참 그것도 궁금해요. 안 나가면 자동 무고입니다. 예, 자동 무고. 무고죄 있으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후보자가 아닌데 후보자 비방죄로 넣었으니까 당연히 무고죠. 그런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요, 그게 아니에요. 내용은 즉슨 이렇습니다. 뭐냐, 그 우리 경기도의사 선거할 때요, 김은혜와 김동연 몇 표 차이로 진 줄 아세요? 0.15예요, 0.15. 0.15 차이로 김동연이가 경기도의사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무소속으로 나와서 결국에는 투표행위, 어떤 표에 대해서 갈라먹으니까 국민의힘에 있었던 사람이 진 거야. 국민의힘.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게 경기도의사고, 그 경기도의사 지니까 우리 메가시티라는 큰 거 할 때 오세훈도 서울시장, 유정복도 인천시장, 대통령은 윤석열인데 윤통이잖아. 경기도의사가 김은혜가 됐으면은 메가시티 이거에서 이번에 총선 완벽하게 이긴 건데, 대구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을 다 끝장내는 건데 지금 막상 막하죠. 자, 김소연이가 후보자를 등록을 했어. 그래, 나갔다 치자. 가정해서 나와가지고 또 표를 갉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갉아먹는데 어처구니없게 그 몇 표 차이로 김소연이 나오지 않았으면은 국민의힘 어떤 누군지가 됐을 텐데 김소연이가 나옴으로 해가지고 또 자리가 민주당에 가네. 저거 있잖아요, 김소연이가 이상한 거야. 왜 무소속으로 나오려고 그래? 국민의힘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아니, 국민의힘에 나와서 어떤 지역구에서 경선을 치러가지고 해야 되는데, 과연 김소연이 복당을 할 수 있을까, 입당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저거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세요? 아주 간단해요. 김소연이 뭐 무소속으로 나가니 안 가니,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가니 안 가니, 뭐 그 다 필요 없고요. 잘 생각해봐.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지역구, 어느 지역구가 상관없어. 자기 지역구, 뭐 대전이면 대전이고 대구면 대구야. 그 지역구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그럼 경쟁해야 되잖아. 그러다가 지면은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내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 김소연이가 국회의원으로, 비례대표가 아닌 이상 어느 지역구에 나오겠다 하면서 어떤 입당을 하게 되거나 복당을 하게 되면은 누군가는 한 명은 김소연과 경쟁을 해야 되는, 경선에서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입당 복당이 쉬워요, 어려워요? 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이라 생각하는데 그 밥그릇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기니까. 아니, 자차가는 저기 내 지역군데 뺏어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김소연이 입당 내지는 복당 국민의힘에 하는 거는 힘들다. 그것도 매우 힘들다. 그것도 총선 다가와서 하는 건데. 그러면 김소연이 첫 번째 아닌 국민의힘에 입당 내지는 복당이 안 된다면은 두 번째는 무소속으로 나가야 되는데, 무소속으로 나가야 되려면은 이 선거법에 의해서 48조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유권자들의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요. 근데 지금 그거 하고 있냐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대로 갔다가는 무소속으로 나와도 문제고 무소속으로 안 나와도 문제야. 참고로 나는 벌써 선언을 했어. 본인이 무소속으로 나오든지 말든지 간에 후보자가 되지 않은 이상 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후보자 비방죄로 고소했잖아. 고소고발. 그러면은 저거는 자동무고라니까. 후보자가 아닌데 자기가 후보자 비방죄를 넣었잖아. 자동무고. 그럼 내가 비방적이 없잖아. 그 자동무고야. 그러니까 김성현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복당 내지 입당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자리싸움을 할 것 같으니 당연히 김성현 오는 거 싫어하겠고, 그러니 선거철이 되니 비선거철보다 더 입당이나 복당이 힘들어질 거다.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김성현이 무소속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무소속으로 나오기 위해서 추천사라도 받고 있냐? 그게 아니죠. 그럼 김성현이가 만약에 후보자가 아닌데 후보자 비방죄로 다른 사람 고소고발한 것들 전부 다 그거는 무고도가 확실하죠. 죄가 없는데. 죄가 없는데 죄 있게 해가기 위해서 저희가 한 거잖아. 그럼 나도 저기 나도 나 대통령 될래 출마선이. 나 저 미국 대통령 될래요 출마선을 했습니다. 저 러시아 푸틴 다음 계승자가 되겠습니다. 저도 대통령 출마 선언. 뭐 이게 되겠냐? 그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김소연의 저런 행동이 과연 저게 변호사가 맞을까? 무소속으로 나와도 결국에는 그 지역구에 국민의힘에 있는 어떤 후보자와 경쟁해야 될 거 아니야. 또 표 뺏어먹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누가 좋아하겠냐? 누구 좋아하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좋아하겠지. 왜 저쪽 표를 갈라먹으니까. 경기도지사 선거에서요. 김은혜랑 김동연 있죠. 0.15% 차이 때문에 졌습니다. 경기도 다 먹혔잖아. 김소연이 하고 있는 거요. 정확하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과 이재명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가세연이 지금 왜 저렇게 쪼개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지, 누가 뒤에서 웃고 있는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저는요, 저는 가세연 멤버인 적도 없고 가세연에 대해서 뭔가 구성원으로서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지네들끼리 싸우고 치고 뭐 받고 뭐, 특히 이제 부정선거 있죠. 그거 쥐들끼리 내분 일어난 거에 대해서 왜 딴 사람들 피해봐야 되나? 강용석이랑 김세희가 있으면 둘이 알아서 열심히 짝짝꿍 해가지고 이겨야 되는 거 아닌가? 공적 사안이기 때문에. 김세현도 부정선거 돈 받아 갔다니까? 돈 받아 갔잖아. 그럼 김세현 책임이 없나? 김세희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오늘 요지는요. 김세현이 입당 복당을 해야 되는데 과연 시켜줄까? 시켜줄까? 입당 복당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자리 경쟁할 게 더 늘어나는데 과연 그 사람이 좋아할까? 그거 어렵다 그거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거는 자리 싸움인데 국회의원 누가 저거 하겠냐. 그리고 김소연이요 조은희 구청장을 뭐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고소고발자였냐? 정신 차려라. 그 사람 처벌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선거기간 내에서 그렇게 했다? 저거 정확하게 국민의힘이 망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는 행동이죠. 네가 그렇게 국민의힘에 있는 후보자들한테 했던 것처럼 한 두 배 정도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고소고발했으면은 대한민국이 더 잘 살아지고 바로 잡혔을 거야. 김소연아, 너의 정체는 그냥 좌파야. 좌파 진영에서 밥번개한테 하다가 쫓겨난 거야. 그거밖에 더 있겠냐? 김소연의 저런 행동들 때문에, 야 생각해봐. 경기도의사 저 강용석 선거 캠프에서 너가 수석 대변인인데 배신해가지고 어떻게 캠프 내부 사람이 그것도 수석 대변인이 자기 후보자를 고소고발할 수 있냐? 배신자야? 인생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고 여러 사람들이 경고하잖아. 네가 그렇게 할 바에는 왜 선거 캠프에 왜 들어왔냐? 세상에 네 거 같지? 그렇지가 않다니까. 알아서 해. 나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너 무고죄 넣는다. 빨리 무소속으로 나오든 뭐 하든지 간에 후보자 등록이랑 해라. 그 얘기 하고 싶었어. 김소연아, 사람 있잖아. 무시하면 안 돼. 그리고 네 거짓말한 거 있지. 내가 열불이다. 그래서요, 저 배신자 김소연 있죠? 저 배신자 김소연 때문에
보수 우파 진영이 이렇게 싸움이 났다. 원인은 김소연이 가용석을 배신한 겁니다. 예, 저 배신자야. 배신자는요 또 배신하려고 네 알아서 해. 네 인생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